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하는 소디입니다. 이번에는 카이린 빅덱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번에 예능 스트리밍을 했을 때 우연치 않게 카이린 빅덱을 만들다가 되게 승률도 괜찮고 초반 러쉬 덱이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빅덱은 하스스톤에서 사용됐던 용어로 기억을 해요, 제가. 빅덱은, 하스스톤도 비슷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빅덱은 그 몬스터를 소환할 때 하는 비용이 되게 높고, 그 몬스터의 공격력과 체력이 높으며, 그래서 무겁다. 그냥 무거우니까 빅덱이라고 하는데, 먼저 빅덱의 카드 경우에는 되게 밸런스 덱에서는 이런 카드들이 피니쉬 카드로 사용이 되지만, 빅덱에서는 그냥 일반 몬스터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걸로만, 이 몬스터들만 이루어진 덱을 빅덱이라고 칭하는 것 같아요. 저도 자세하게는 잘 모르고, 아마 이렇게 칭하는 것 같아요. 여기 제 덱에서 사용하는 영웅과 스킬은 당연히 카이린이고요. 스킬은 컨티뉴얼 에이밍입니다. 패시브 때문에 약간, 그러니까 패시브가 괜찮긴 해요. 되게, 빅덱이다 보니까 되게 공격력들이 16, 16, 18, 19 정도 되는 몬스터들인데, 거기에서 상대방 또한 피니쉬 몬스터나 아니면은 뭐 잡몹을 처리하는데 최소 21에서 51까지 소환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이, 그러니까 나도 빅덱이고 상대방도 빅덱일 경우에는 다르겠지만 최소 21, 최대 51에 좀 높은 몬스터를 소환을 하는데 표식이 있는 몬스터에게 4피해, 그리고 무작위적 몬스터에게 1피해 이렇게 주는데, 내가 만약에 18, 16 공격력이면은 4랑 5 피해를 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25의 데미지를 주는데, 한마디로 두방 정도 들어가면 상대 몬스터가 녹는 거죠. 카이린 같은 경우에는 그 카이린만의 고유 스킬 카드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거고요. 물론 팬텀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팬텀도 괜찮긴 한데, 뭐 팬텀은 다시 또 영상을 찍을 예정이라, 그건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덱 레시피는 이렇습니다. 일단 지금 영상이다 보니까 그냥 정지를 누르시고 카드를 천천히 보신 다음에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덱을 총 제작하는데 드는 정수는 12,200개고요. 노멀 카드 3장을 제외한 전부. 레어 카드는 각각 100 정수가 들고, 에픽은 각각 500 정수가 들고, 유니크는 각각 1000 정수가 들고, 레전드는 각각 2000 정수가 듭니다. 총 클로즈 베타 기준으로 일반 전투에서 승리할 경우에는 300 정수를 얻는데, 41번만 승리를 하시면은 12,200개의 정수를 얻을 수 있으며, 싱글 플레이 연습 노말 또는 뭐 일반 전투에서 지면은 15 정수를 얻어요. 15 정수를 얻는데 각각 814번을 이기거나 지시면은 12,200개의 정수를 얻고, 싱글 플레이 연습 하드에서 승리를 하실 경우 20정수를 얻는데, 여기서 610번, 딱 610번을 하시면은 12,200정수를 얻습니다. 네.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덱 운영 방법은 좀 간단해요, 그냥. 그, 인피니티 블릿이랑 퀵드로우, 어셈블 크루를 통해서 높은 코스트 몬스터 카드를 빠르게 소환하고, 그러니까 빠르고 간단하고 쉽게 소환을 해서 라인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인피니티 블릿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카드를 사용하고 나서 그 다음에 쓰는 카드의 비용을 4로 줄여주고, 퀵드로우 같은 경우에는 퀵드로우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얻는 카드의 비용을 2로 2고정이 돼요. 2고정. 어셈블 크루어 같은 경우에는 5코스트를 사용해서 내 덱에 있는 몬스터 카드 한 장을 소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피니티 블릿을 사용하면은 버프는 킹슬라임 타이머, 팬텀워치 같은 7코스트짜리 몬스터를 3코스트에 소환이 가능하며, 퀵드로우 같은 경우에는 높은 킹블록 공램, 파플러투스 프란시스, 발레리, 모레거인 같은 좀 높은 몬스터를 2로 소환할 수 있으며, 어셈블 크루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5로 소환할 수 있습니다. 어셈블 크루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퀵드로우를 통해서 어셈블 크루가 2코스트가 될 수도 있고, 인피니티 블릿을 통해서 어셈블 크루가 1코스트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약간 인피니티 블릿 어셈블 크루 몬스터 소환하면 약간 좀 손해이긴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피니티 퀵드로우를 통해서 몬스터를 빨리 뽑고
어셈블 크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후반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남기는 게 좋고요. 초반 라인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드시면은 바로 약간 좀 모험을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진짜 인피니티 블릿 그리고 킹 블록 골렘의 능력을 통해서 킹 블록 골렘의 능력이 오른쪽에 있다가 킹 블록 골렘이 왼쪽으로 이동할수록 코스트가 점점 낮아져요. 그러니까 펜은 총 5장, 킹 블록 골렘이 제일 오른쪽에서 맨 왼쪽으로 이동했을 때킹 블록 골렘의 코스트는 5가 돼요. 5에서 인피니티 블릿을 써버리면은 1이 되는 거죠. 9코스트가. 9코스트가 1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킹 블록 골렘이 무조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만 차례차례로 이동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덱 셔플을만 잘 해주시면은, 진짜 우연하게, 내 패에 인피니티 블릿이랑 맨 왼쪽에 있는 킹 블록 골렘을 보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은, 인피니티 블릿을 쓰고, 킹 블록 골렘을 하시면은, 1코스트로, 10초 만에, 아니, 10초도 아니고, 3초 만에, 바로, 그 라인에, 50, 공격력 16, 체력 52짜리 9코스트 몬스터를 소환할 수 있어요. 어셈블 크루는 아까 전에 설명을 들었었는데, 인피니티 블루스 사용하고 어셈블 크루스 사용하면 어셈블 크루 또한 1코스트가 되는 건데, 근데 이럴 경우에는 스킬 카드를 2개 소모하고 몬스터를 하나 소모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좀안 좋긴 해요. 라인을 굳히는 방법은 일부러 제가 풀메탈이랑 크루 커맨더십을 넣긴 했는데, 풀메탈은 빼셔도 돼요. 풀메탈은 무조건 고정 공격력 3이기 때문에, 고정 공격력 3인 경우에는 타이머나 펜타머치, 뭐 파플라투스나, 뭐, 킹블록에 사용하시면은, 뭐, 20은 금방 넘고, 크루 커맨더십 같은 경우에는, 네 필드 위에 파플, 그러니까 모레거인 파플, 프란시스, 킹블록이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크루 커맨더십은, 그러니까 지정한 레벨에, 그러니까, 지정한, 아군 몬스터를 지정한 거에서 그 레벨만큼 체력이랑 공격력이 올라가는 건데, 그니까, 내 라인에, 예를 들어서 발레리랑 킹블록이 있는데, 킹블록에 크루 커맨더십을 사용하면은, 그니까, 발레리에게 9의 공격력이랑 9의 체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니까, 좀, 되게 좋은 카드예요, 크루 커맨더십이. 풀메탈의 경우에는 살짝 좀, 애매한 경우가 있긴 한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공격력을 올리긴 해야죠. 그리고 크루 커맨더십 같은 경우에는, 그니까, 킹블록이 없을 때가 좀 있긴 해요. 7코스트랑 8코스트 짜리가 좀 많아서, 그니까, 거의 킹블록을 노리고, 크루 커맨더십을 노리는 게, 좀 피니쉬, 라인 굳히는 게좀 많이 도움이 되고, 그게 안 되면 뭐 7코스트가 되긴 한데, 그니까, 체력을 잘 보셔야 돼요. 체력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체력이 없는 몬스터에게, 그니까 역으로 체력이 많은 몬스터한테 저 카드를 건네주면은 체력이 없는 몬스터가 저 체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 레벨만큼 공격력도 같이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타워를 이미 때리고 있는 몬스터한테, 그러니까 내 이미 방금 소환한 몬스터한, 그러니까 이미 때리고 있는 카드가 하나 있고, 이미 방금 소환한 몬스터가 있는데 방금 소환한 몬스터에게 크루 커맨더십을 사용하면은 때리고 있는 몬스터가 훨씬 더 많은 데미지를 공격을 하죠. 그니까, 좀 생각을 좀잘 하셔야 될 거예요. 풀메탈은 언제든지 사용해도 상관은 없는데, 크로 커맨더는 좀 생각을 좀잘 하셔야 돼요. 이론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론상으로 발레리의 효과가 타워 데미지 곱하기 3배니까, 12가 어떻게, 그니까, 발레리 기본 공격력 12, 풀메탈 두번 쓰면은 6, 그리고 킹블록에게, 그니까, 킹블록이 있으면은, 크로 커맨더십 두번 쓰면은 18, 그리고 곱하기 3, 발레리 효과 해서, 그러니까 108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타워에. 타워만. 그러니까 총 발레리가 5번만 때려도, 그러니까 생각해보자. 풀메탈 2장, 크루 커맨더 2장, 킹블록 1장, 발레리 1장, 6장만 모이면은, 그러니까 6장도 근데 쓰기 힘들어요, 근데. 그러니까 소환할 때뭐 이외에 좀더 카드가 필요하기도 하고, 이건 약간 좀 운빨 요소가 필요해요. 발레리아 같은 경우에는. 발레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의외로 좀 실용성 있는 게 펜타머치 쪽이죠. 좀더 펜타머치 18 공격력, 그리고 풀메탈 6, 풀메탈 카드 2장 써서 6, 그리고 크루 커맨더 2장 써서 18. 킹블록은 이미 라인 위에 있어야 하고, 펜타머치가 타워를 때리면은 42니까, 그러니까 최대 42인 거예요. 최대 42인 거니까 뭐 이렇게 좀 때리면은 충분히
그리고 42면은 웬만한 몬스터들 두방 때리면은 끝나는 데미지라서 충분히 라인 클리어도 되게 좀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상대방은 공격력이 낮아서 막 18, 16, 20 정도 되는데 나는 공격력이 기하급수적인 높은 42니까 팬텀워치가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타워 망원은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초반 러쉬 덱 같은 경우에는 5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5 이상으로. 5까지 딱 커트라인이 어셈블 크루인데 어셈블 크루 이상으로 하실 거면은 그러니까 어셈블 크루 이상으로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약간 좀그 풀메탈이나 그 아까 전에 공격력을 올리는 크루 커맨더십을 하실 때 필요하신 거지. 그러니까 그5 이상으로 넘어가기 전에 충분히 세 개의 라인을 전부 다 점령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발키리 페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대방이 때리면은 난내 타워에 1 데미지를 주면서 그총 그러니까 5 스택을 주는데 각 스택마다 마나를 2씩 회복을 해요. 근데 페이션트 같은 경우에 주의하시는 게 5레벨 업그레이드를 하시잖아요. 5레벨 업그레이드를 하신 뒤에 다시 5레벨이 될때 5레벨에서 그러니까 5마나에서 6마나가 될 때까지 약간 좀 지연 시간이 있어요. 그때 페이션트를 써버리시면은 그 스택에 있는 그 스택으로 얻을 수 있는 그 마나가 좀 많이 아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씹혀요. 씹히기 때문에 뭐 초반에 뭐 같이 상대방이랑 같이 5레벨을 업그레이드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라인을 점령하시고 그다음에 발키리 펜션트는 나중에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프란시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무조건 피니시 카드를 내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밀리게 될 경우에는 피니시 카드를 넣게 되는데 피니시 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현재는 7 이하까지 되기 때문에 좀잘 생각을 하셔서 그러니까 프란시스를 꺼내시면 될것 같아요. 프란시스를 빼고 물론 다른 카드를 넣으셔도 돼요. 근데 대신에 프란시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몬스터를 조종한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머지 밑에 라인에 몬스터 한 장이 있으면은 뭐그 운이 좋으면은 그 몬스터가 뭐 조정을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정이 먹히겠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라인을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 교체 가능 카드는 이렇습니다. 디그니티, 수호병, 넥타, 제노인데, 넥타는 비추 전드려요. 넥타는 솔직히 하면은 스킬 카드 중에서 좀 높은 코스트긴 한데, 의미가 없을 뿐더러, 이미 예를 들어서 그 라인에 있는 몬스터가 죽었을 경우에는, 아니면 그러니까 체력이 낮을 경우에는, 넥타를 사용해서까지 그렇게 그 라인만 계속 보기보다는 차라리 다른 라인까지 계속 압박을 주면서 그 상대방이 아예 몬스터를 소환하지 못하게 그냥 소환을 해도 그냥 바로 없애버리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긴 해서 넥타는 살짝 좀 비추천드리는 부분이고요. 디그니티랑 수호병은 같이 한 묶음이에요. 수호병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마나를 주는 거기 때문에 디그니티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호병을 침묵시키면은 되게 좋은 카드죠. 6코스트밖에 안 되는데 체력이 60에 15면은 킹블록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킹블록 골렘보다. 킹블록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인피니티 블리스 사용하면은 수호병의 코스트가 2가 되고 디그니티를 같이 사용하면은 3이 되죠. 그러니까 3이니까 한마디로 타이머나 팬텀워치나 뭐 이런 7레벨 코스트를 사용하는 몬스터랑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수호병을 한번 소환했으면 한 장도 남잖아요, 디그니티가. 이때 디그니티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메르세데스인 경우에는 유니콘을 없애기 위한 그런 것도 될것 같고요. 제노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그러니까 무작위 몬스터 한 장을 상대 덱으로 돌리는 건데 빅덱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물론 카이린의 스킬 카드로 인해서 몇명 소환하긴 하지만 제노를 먼저 소환을 하고 그다음에 이외에 타이머나 팬텀워치나 이렇게 소환한다고 하면은 좀 괜찮은 카드예요. 무조건 상대방이 그니까 마나를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마나를 버리고 타이머를 되돌리면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제노 같은 경우에도 넣으면 좋은 카드. 약점 카드는 이렇습니다. 스틸 스킬, 소울 스틸, 플래시 앤 플레이, 유니콘 스파이크, 리턴 투 에오렐. 스틸 스킬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대방 피니시 카드가 있는데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인피니티 블리스 뺏겼다. 아니면은 뭐 퀵조롤을 뺏겼다 하면 상대방 무조건 이득인 거예요.
더군다나 상대방도 빅덱이고, 그니까 카이린 빅덱 vs 팬텀 빅덱의 경우에는 팬텀 빅덱이 살짝 좀 유리하긴 해요. 그니까 초반에 스텔스 킬로 뭐 인피니티 블리스 두장 빼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퀵드로를 두장 빼온다고 한다고 하시면은 답이 뭐 없는 거죠. 퀵드로를 통해서 소울 스틸을 내가 힘들게 막 인피니티 블리스 쓰고 막 타이머를 소환했는데 상대방이 인피니티 블리스 쓰고 소울 스틸을 써본다고 생각을 해봐요. 되게 좀 소모전이죠. 생각해보면은 플래시 앤 플리 같은 경우에는 그니까 만화를 9회까지 써야 돼요. 그리고 총 플래시 앤 플리를 두장쓸 경우에는 만화를 18번 정도 써야 되는데 18번 정도 쓰기가 힘들죠. 그니까 이미 내가 인피니티 블리스랑 퀵드로를 통해서 만화 3, 2이 정도로 냈는데 그 상대방이 그니까 내가 총 18만화를 쓸 때까지 상대방은 충분히 15만화, 10만화 정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방의 역전의 발판을 만들어주는 거죠. 플래시 앤 플리 자체가. 그래서 약간 좀 힘들어요. 그니까 되게, 그니까 카드패에 플래시 앤 플리가 안 나오기를 빌어야죠. 이때는. 유니콘 스파이크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실 거예요. 라인이 점령이 됐고, 상대방이 한 방을 노려서 좀 클리어, 그니까 한 방을 노려서 좀, 해결을 하고 싶다 할때 유니콘 스파이크를 쓰는 건데, 유니콘 스파이크의 능력이 공격력을 1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니까 유니콘 스파이크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뭐 역전은 뭐 본인의 카드패에 따라서 다른 거긴 한데 그 풀메탈이나 아니면은 뭐 어셈블 크로 같은 그니까 어셈블이래 그 아무튼 그 공격력 높이는 카드 있잖아요. 그 카드를 사용해서 그니까 쭉쭉 그래도 카드를 그니까 카드 공격력을 계속 높여가지고 10이라도 맞춰주시면은 그래도 뭐 일단 체력이 높기 때문에 체력은 어찌됐든 높기 때문에 체력을 1로 만드는 게 아니라서 정말 다행인 것 같긴 해요. 리턴 투 에어로는 정말 답이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고레벨 퀘스트를 소환하기 위해서 그 인피니티랑 뭐 퀵드로우랑 어셈블을 소모해서까지 그 코스트가 높은 몬스터로 소환을 하는 건데 그 몬스터를 다시 내 덱으로 되돌려버리면은 저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리턴 투 에어로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네펜오즈 무적 때문에 이번에 좀 물론 지금은 해결되긴 했는데 무적 버그가 예, 뭐그 전부터 들고 다니시는 좀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리턴 투랑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힘든 게 스틸 스케일 리턴 투 유니콘 정도 플래시 앤 플리도 소울 스틸 같은 경우는 약간 좀 6이다 보니까 잘 쓰질 않아요. 근데 그냥 이걸 쓸 바에 차라리 내 라인에 몬스터를 소환을 해서 라인 점령을 하고 말지. 딱그 생각이라서 약점 카드는 이렇구요. 플레이 영상 보시도록 하죠. 플레이 영상은 이거 찍기 전에 방금 찍은 거예요, 거의. 계정 레벨이 높으신 거 보면은 아마 그러니까 오즈시니까 네펜 오즈신 거 같긴 해요. 네펜 오즈. 초반에 퀵 들어오는 좀 무리긴 해요. 초반에 퀵 들어오는 무리긴 해서 만약에 스킬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몬스터가 걸리면 이득이고 초반에 퀵 들어오보다 인피니티 블리스 사용해서 그러니까 3코스트 4코스트 되는 몬스터를 소환하시는 게 좋아요. 3코스트, 4코스트 될때 상대방은 무조건, 그니까, 타워 업그레이드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0만하고, 4만하는, 그니까, 물론 4만화도 0이긴 하지만 일단 라인 점령은 제가 더 빠르니까요. 이런 식으로 계속 소환을 해주시고, 라인을 점령을 빠르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전부 다 7레벨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아무 유닛이나 선택을 해서 하는 거고. 네펜데스 소환한 거 보면 네펜노즈를 하시는 분이 맞으신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아마 1분 30초 만에 그 게임을 끝냈어요. 1분 30초 만에 게임을 끝낸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니까, 뭐 1시간에 뭐, 잘하면 6,000개? 6,000개의 점수 막, 그 정도로 많이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카이린 밑덱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원래 블로그에다 글을 쓰려고 했는데 영상으로 남기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PPT를 만들어서 소개를 했습니다. 약간 좀, 그렇긴 해요. 약간 대학교 PPT 발표하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뭐좀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뒤에 카이린이랑 이 카드들이랑, 아, 이거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포토샵으로 뒤에 배경 다 빼고, 카드만 다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흔적들 있잖아요. 이거 다 지우개로 흔적, 지우개로 지운 흔적들이에요, 이게. 카이림도 그렇고. 좀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약간 괜찮은 것 같아요. 덱도 되게 제가 딱 좋아하는 딱 그런 덱이라서, 초반 러쉬 그런 덱이라서, 좀 힘들게 좀용 쓰기도 했고. 자, 어떠셨나요? 카이린 빅덱. 저는 정말로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빅덱 같은 경우에는, 물론, 카이린만 빅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전에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팬텀 빅덱도 있고, 나중에 가면은 오즈 빅덱이나 메르세데스 빅덱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뭐, 좋았던 부분, 아쉬웠던 부분, 모두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하고, 그러니까 저도 일단 빅덱을 일단 만들어 놓고, PPT를 만들기 전에, 카페 빅덱 만드신 분들 좀 봤어요. 그분들은 그냥, 그니까, 라인 클리어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공격 카드를 넣더라고요. 공격 카드. 저는 대신에 공격 카드를 넣지는 않고, 그냥 바로 빨리 소환하고 공격력을 업그레이드 하는 좀 기초적인 빅덱을 넣어놨고. 뭐, 필드 클린을 해도 될것 같긴 한데, 필드 클린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상대방의 몬스터를 소환하지 않고, 상대방의 스킬을 통해서 제그 몬스터를 그거 파괴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내가 타워에 가서 때릴 때에는 상대방 몬스터가 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 몬스터를 소환해서 때리겠지만, 그때 스킬 쓰면 좋긴 한데, 차라리 제 생각은 그냥 그렇게 이미 죽을 바에 좀더 때리고, 좀더 확실하게 때리고 승부를 끝내겠다 라는 생각이라서 공격력을 더했고요. 공격 카드 대신에 아까 전에 뭐 풀메탈 재킷 대신에 뭐 필드 클린 하는 그런 걸 넣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네, 뭐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무튼 이 영상이 올라가는 뭐 카페, 블로그, 뭐 유튜브 같은 경우에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뭐 보고, 그러니까 제가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드릴 테니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